자, 지금 우리 사막인데. 네. 예. 근데 저기는 이제 그 관광 버스 같은 게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프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네, 사륜구동. 지금 아스팔트 도로에서 들어가면 한 10분 정도 저기 지프로 차고 들어가면 저기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이렇게 돌로 타원형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저게 뭐예요? 저게 돌 무덤이에요. 무덤이었고. 네. 사막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대로 이제 흙에 묻으면 흙이 날아가서 짐승이나 새가 쪼아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갖다가 돌로다가 이렇게 쌓기도 하고 또 여러 시체를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싸서 굴 넣듯이 몇 구간에 이렇게 넣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돌로 된 무덤인데 저 무덤이 예. 무덤이 출애굽 이전서부터 이후까지 있는 거야. 네. 야, 돌무덤. 네. 새롭고 신기하네요. 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브핫다와 생소하지만 오늘날도 지명이 있어요. 예. 분명히 네. 나와 미스. 나와 미스. 나와 미스. 오늘날도 이렇게 지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현지인한테 뭐 이렇게 웨어리스 나와 미스 하면 알아들어요. 그만큼 이제 요 지명은 출애굽 여정지 가운데서 좀 상당히 이렇게 정확한 지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목사님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